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위축됐던 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시도가 돋보이는데요. 문체부가 11개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이번 박람회에는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마이스업 등 국내 주요 기업 80여 곳이 참여합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참여 기업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채용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신 관광 흐름에 맞춰 공정 여행 전문가, 관광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 13가지도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기소개서 분석과 모의 면접도 해볼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겠죠? 포시즌 호텔과 메이필드 호텔 등 국내 주요 5성급 호텔에서는 현장 채용관도 운영해서요. 최소 2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양재 AT센터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채용 설명회부터 호텔 배달 로봇 등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 각종 경진대회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 경연도 열리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박람회 공식 누리집 이곳으로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기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